이게 교실의 프레젠테이션용이 된 거예요, 여기서. 이렇게 돼.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커져. 그러네. 그러니까 모든 게 완타치로 이렇게 되니까 줌처럼 하고 작동이 필요 없잖아. 그래서 거기다 놓고 여기서 매일 강의하고 여기서 교수하면 그 시간에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시간에 그곳에 선생님도 가야 됐잖아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집에서 봐도 되고 선생님도 집에서 할 수 있어. 그렇죠. 이제 그 VR 머신 같이. 예, 예, 예. 그리고 나면 저 강의는 내일 봐도 되고 내년에 봐도 돼. 그렇죠. 그냥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거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 기독교에는 메타노니아 예수님의 산상수원에서 메타노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. 그 메타노니아가 메타가 그 우리의 그 메타버스처럼 다양한 세계의 생각을 해라. 그렇죠. 그런 뜻이에요. 회개가 아니라.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 회개하라로 했지만 사실은 깨달음 얻으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. 그렇지. 원래 뭐 이제 그 사람들 얘기지만은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산상수훈하듯이 스마트 세상이 왔다는 걸 2007년도에 IBC 그 매장 그 컨퍼런스에 인바이트 스피커였어요. 마이크로소프트 탐슨 내가 그때 뭐 우리 좀 잘 나와서 그러지 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. 여러분 지금 이 정보화 시대가 이메일 시대가 아니라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정보화를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. 네. 그 메시아가 메시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다. 네.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때 했었어. 우리 다른 로봇도 얘기를 하고. 지금 나는 이걸로 스마트 교실 됐으니까 교실 수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다. 네. 그럼 선생님의 역할이 강사냐 코치냐예요. 아까 그랬잖아요. 우리 DNA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주의 비밀이 다 사람들마다 있다고 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. 그러려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깨치게 하는 코치 역할. 예수님이 세상 비밀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우치게 하려는 거잖아. 그런 것 같은 거를 하는 시대가 되니까 나는 이제 어제 내 페이스북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유달산에 거기 목포에 사진 찍어서 목포에 우리 시뮬레이터를 하니까 거기 잠깐 들 식사 했는데 유달산 사진 찍으면서 순천대학에 그걸 설치하고 스마트 세상이 왔다는 걸 외쳤는데 메타노니아 깨우쳐라 스마트 세상이 왔다 유달산 산상순 그리고 서울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차는 나만 탔더라고 밤 기차라서 그래서 그 기차 KTX를 타가지고 서울로 입경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저기 당나귀를 타고 가잖아요. 내가 이 특별열차 저 누구야 그 저 김정은이 타는 특별열차 한 칸을 나한테 빌려줬나 보다. 짜자잔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. 이런 것에 그 이 방송 방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가 됐을 때 이게 교실이냐 교실이 교실이냐 그래요. 그러니까